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자신에 대한 칭찬과 분노와 질투와 친구의 충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지혜.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망정.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고 분노와 질투의 마음을 멀리하고 친구의 충고에 유익이 있으며 원수를 조심하고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기쁘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으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자족하는 하루 되어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